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능과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변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 고1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의 영어 내신을 1등급을 받는 것일 텐데,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따가 어느 부분을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머니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보다? 중학교 때보다 거의 5배 정도.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 본문 같은 경우도 범위가 좀 늘어나지만요. 다음에 설명드릴 부교재. 이 부교재가 굉장히 지문이 길고 복잡한데 이게 시험 범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부교재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인문학적인 글을 보통 학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장 아이들에게 짜증나는 부분이겠죠? 애들이 보통 내신 대비를 할때 지문을 거의 외우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의 전략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변형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지문 변형은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나중에 학교가 결정이 되시면 그 학교의 좀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학교가 범위가 많은 학교인지, 아니면은 범위는 많지 않은데 변형이 심하게 돼서 공부나 대비하기가 어려운 학교인지 분명히 그 특색을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제 범위보다는 변형돼서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비가 난감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이두 번째 보시면 이게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이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특히 변형될 경우에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냐?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객관식 킬러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지문을 암기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유형인데 이런 부분이 킬러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아이들이 충분히 중학생 때도 인지를 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을 다못 적었다라는 아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는 이제 킬러 유형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킬러 유형 첫 번째는 어머니들 국어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제 제목을 객관식으로 찾는 문제인데요. 어머니들 생각하시기에는 왜 주제 제목 찾는 게 어려울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것을 킬러 유형으로 지정해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의 시험지를 보면 이 번호들 사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3번하고 5번은 우리 아이가 고민했구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주제 제목 찾기 문제에서 나머지 세 보기는 전혀 아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겠지만 이두 가지 보기로 갖다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객관식 첫 번째 킬러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제 제목을 찾긴 하는데 아까랑 차이가 있어요. 변형된 주제 제목 찾기. 자, 이것은 아주 소수의 학교에서 많이 킬러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갈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대비도 해야겠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이제 위에 지문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내신 시험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해 갔던 혹은 외우고 갔던 시험의 지문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주제문이 반대로 적혀 있는 그런 제시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아이들이 학교 시험 범위에서 다루었던 지문에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지문을 배웠다면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내용이 미묘하게 바뀌어서 과거는 큰 자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문을 변형해 놓은 거죠. 그럼 아이들이 곧이곧대로 이 질문 봤던 질문이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였지 이러고 나서 답을 골라버리면 오답 보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도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기가 변형된 빈칸인데요. 이거야말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왜저 빈칸을 객관식으로 찾는 게 어렵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빈칸이 이제 실제로 지문 안에서는 A라고 쓰여져 있던 문장이 들어갔던 곳이었다면,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는 A와 유사한 다른 말로 바꿔 써놓은 경우예요. 그래서 보기 다섯 개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외우고 갔던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문장이 뭐였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랑 가장 가깝게 진술되어 있는 보기를 응용해서 찾아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기에 모르는 단어 내지는 모르는 수거가 출제될 경우에 아이들이 답을 고르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이런 독해 문제를 푸는데 어휘 실력이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자, 서술형 틀려 유형 같은 경우는 주제 제목을 완성하는데 아까는 객관식으로 찾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영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외워서 쓰는 것은 울렁증이 크게 없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창의적으로 문장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방학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문장을 외워서 쓰는 능력보다는 새로운 상황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문장을 창의적으로 영작하는 그 방법을 반드시 겨울방학 때 자신감을 갖고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최근에 출제하고 있는 유형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A, B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학교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보시면 느끼신 분들 있겠지만 밑줄이 없습니다. A, B 부분에 어디에도 밑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서 틀린 곳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방학 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냐면요. 보통 이제 학원을 보내놓으면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테스트 방식이 보통 밑줄을 쳐놓고 밑줄을 알맞게 고치는 식으로 아이들이 보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밑줄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 것이고 당연히 출제 의도가 뭔지도 꽤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내신 문제에서 밑줄이 없게 되면 솔직히 어디가 틀렸을지 어떤 문법이 틀렸을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킬러 유형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제가 어머니들한테 항상 설명회 할 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영어 내신이요. 어머니들 생각에 그냥 문법을 한번 정리하면 성적이 바로 오르고 우리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문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어 문법을 정리를 안 해서 아이들이 내신 문제를 틀리기보다는 영어 문법이 정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복잡한 예문에서 적용 내지는 응용이 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다른 학원에서 설명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문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정말 등급이 향상되고 점수가 오른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영역별로 문법을 신경 써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자,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어머니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은 아닐지라도 아이들 대충 학원 다니는 거 보면 아이들 교재 구성 보면 아시죠? 대부분 지금 이맘때는 문법을 단원별로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단원별로 공부하는 것에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그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아래쪽에 적어놨는데 대부분 학원들에서 수의일치를 배우고 태를 배우고 시제를 배우고 병렬구조를 이렇게 낱개로 배웁니다. 이거를 또 연속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뭐 1주차에는 수의일치를 배웠다면 뭐 3주차 가서 병렬을 배우고 뭐 4주차 가서 시제를 배우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정리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문장을 영작하게 될 때 혹은 학교 시험지에서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사 부분에서 시험에서 틀리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다. 제일 강력한 게 수의일치,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시제, 마지막으로 병렬.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공부를 할 때 그냥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알아가야 돼요. 아, 내가 나중에 시험 보는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야 돼요. 제가 딱 얘기해요. 동사 부분은 틀릴 가능성이 네 가지다. 혹은 본인들이 영작을 할 때 동사 부분을 영작한다면 수의일치, 태, 시제, 병렬구조 신경 써라. 이 네 가지를 딱 외우고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 단원을 모르지도 않는데도 막상 시험에서 수의일치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했다든지 병렬구조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아는데 안 보였다.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가장 속 터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영역별
단원별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아울러서 동사 부분에서 저렇게 시험에서 틀릴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가이드로 잡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킬러 유형에 대해서 손으로 직접 본인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어머니들, 대부분의 다른 학원들의 문법 특강 교재 한번 보세요. 정규반 교재 보세요. 다 어떤 줄 아세요? 아직까지도 틀을 못 벗어났어요. 밑줄 쳐놓고 틀린 거 잡기. 그리고 영작화라는 문제가 있어도 주어진 단어가 너무 많아요.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그 험난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내신에서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영어 거의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이 유지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대치 혹은 서초권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조금 특이한 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테스트 보는 방식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테스트를 보면 아이들이 실제로 와, 수의일치를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유형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내가 시간 내에 못 푸네? 이걸 본인이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대 우리 아이가 수의일치를 안다고 해서 특정 문제를 100% 맞추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독해 부분인데요. 사실상 어머니들께서 가장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독해 부분일 것 같아요. 독해는 사실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와 연관을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물론 독해는 수능형 독해가 있죠. 수능형 독해라는 건 빈칸이랑 순서랑 삽입, 이 세 가지 유형이 사실은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 유형이잖아요. 혹은 수능 유형이잖아요. 당연히 이거 풀이법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중에서 이제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해석을 굉장히 어버버버 하는 아이들이 있어. 혹은 대충대충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하거든요. 세 줄에서 네 줄 정도나 되는 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잘 찾고 수식어고 잘 괄호로 묶고 이렇게 꼼꼼하게 독해하는 방식도 수능형 독해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제 내신형 독해인데요. 내신형 독해 같은 경우는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내신인데 독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내신형 문법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신형 독해하면 좀 이상하시죠. 이제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마 독해에 대해서는 수능이랑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요. 영어 내신에 독해 관련해서 킬러 문제 아까 두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적어놨지만 주제 제목을 부르는데 원문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변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어렵다고 했었죠 아까? 둘 중에서 무조건 고민하게 만드는 선지를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3번하고 5번 중에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되냐면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 5번이라면 왜 3번이 오답이 되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아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정규반 수업 그리고 문법 독해 수업 때 다루는데요. 보기 소화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아, 이 말 때문에 절대로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5번이 정답으로 픽스가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주제 제목의 킬러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형된 빈칸도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제 제목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 아까 보셨죠? 아이들이 직접 영작을 해서 창의적으로 제목이나 요약문이나 주제문을 완성해야 되는 거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능형 독해와 내신형 독해를 골고루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내신 대비를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중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서술형 영작은 정말 틀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점수를 깎이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래서 설명을 드린 내신형 독해랑 관련된 킬러 문제예요. 저건요 아이들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못하다가 자꾸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요. 내가 주제 제목을 자꾸 틀리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 나중에 그냥 실수 안 하면 되지. 아니 본인이 분명히 3번, 5번 중에 그렇게 시각을 다투면서 고민해놓고서 답이 5번은 되고 3번이 아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법에 비해서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반드시 독해 킬러 유형 중에 보기 두 개 중에 고민되는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반드시 어떤 기준을 잡고 이 말 때문에 3번 보기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아이들만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어휘 부분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휘는 당연히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되는가. 일단은 내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휘는요 물론 이제 최중요 어휘를 외우는 건 당근에서 써놓지 않았어요. 어휘 관점에서 특히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는
유녀반이요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내신에서 또 킬러 객관식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밑줄 쳐놓은 단어 중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줄 친 단어가 본문에 본인이 외웠던 지문의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원문의 특정 단어들을 유니어나 반이어로 변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원래 밑줄 친 부분의 단어가 원문에서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단어가 유니어다. 그럼 그건 틀린 게 아니겠죠. 근데 반이어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유니어, 반이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내신에서 어휘는 유니어, 반이어의 대표적인 쌍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체 제작 어휘 교재를 아이들에게 배부해서 외우게 하는데요. 거기에 지난 10년간의 저의 노하우가 담긴 유의어 반의어가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유의어 반의어는 다만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못해서 그래요. 유의어 반의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변별형 문형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 때는 지문을 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리 대비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빈칸 변형되어 있는 객관식 킬러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밑에 보기에 어떤 특정 단어나 수거의 뜻을 모른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그 문장을 답일 경우에 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보기 해석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그나마 당장 덜 중요한데요. 제가 옆에다 적어놨지만 특정 학교들 영영풀이를 출제하는 아주 소수의 학교들이 있어요. 대치동이나 서초동에서 아주 소수의 학교들이 영영풀이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다이어가 지금부터 중요할 거예요. 다이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말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뜻이 여러 개인 단어입니다. 1번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2번, 3번 뜻으로 쓰였다면 아이들이 영영풀이상 잘못된 단어를 고를 수가 있겠고 나중에 문제긴 하지만 수능 문제에서 빈칸의 정답을 고를 때도 나는 이 단어가 절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난 이 단어의 1번 뜻으로만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걸 바탕으로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보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 수업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이 테스트 부분인데요. 제가 이 테스트 제작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 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제 테스트 제목은 내신 연계 모의고사입니다. 내신과 연결되는 어휘, 문법, 독해 테스트라고 보면 되시고요. 제가 가장 이제 문제라고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방학 때 이루어지는 수업 중에 아무래도 예비고의 중3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평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 그 정도를 대비해서는 절대로 고등학교 영어 내신 1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이 동네 내신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 시험지 난이도가 높음에서 아주 높음입니다.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도 제가 이 모의고사를 풀게 해보면 본인이 배울 게 아직 많구나. 내가 아직은 문제 적응력이 떨어지는구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형 자체가 어려워서 틀리는 거지 아이가 수동태라는 문법 지식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치 서초의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조금 유형이 어렵다던가 특이하다거나 학생들이 봤을 때 놀라서 당황할 수 있을 만한 유형들을 모아서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랑 수혜일치 진도를 나갔으면 그냥 객관식으로 쉬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학교들의 유형으로 수혜일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지만 시험 당일 놀라지 않기 위해서 요새 트렌디한 학교별 내신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어휘는요. 매주 250개 암기, 그 중에 50개 테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세 부분에 대한 어휘가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강일과 수업 시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법 독해 특강 수업이 있고 그리고 고1 영어 정교반 수업이 있는데요.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문법 독해 특강 수업 같은 경우는 독해의 비중이 문법이랑 1대1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아직 문법 비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주 2회와 주 1회의 수업인 것도 차이가 있고요. 난이도는 두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중상에서 최상까지 난이도입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그 시험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몇 점을 받아오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요, 3월 달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이 놀랄 만한 문제를 별로 놀래지 않고, 왜? 다 봤잖아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아니, 이번에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객관식에서 어려운 이유, 주관식 서술형에서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킬러 유형 때문이에요. 계속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반복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크게 그러면 독해 수업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식 킬러 유형, 저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독해 수업을 할 때 다 녹여내서 아이들이 나중에 놀라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은 모르고 3월 내신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런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배웠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내신 독해 문제 유형 중에 객관식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 유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법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순서배열, 빈칸, 삽입에 대한 문제 유형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기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독해 난이도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대로 고등학교 1, 2학년 혹은 3학년 학력평가, 그리고 고3 평가원, 그리고 수능 기출, 거기다가 EBS 우수 지문까지. EBS 지문 중에 너무 지저분한 지문 말고 아이들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만한 지문들이 있죠. 이런 지문들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인데요. 문장이 길고 복잡한 상태에서도 해석을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이들이 문장이 그려지면 대충 해석한다던가 에이 이건 안 중요할 거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법 수업은 단원별로 정리를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킬러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당장 하고 나서 보는 시험의 점수가 낮을 수 있지만 굉장히 3월달 가서는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변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공포가 많은데요. 네, 학교들마다 문법을 변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문법 문제는 당연히 변형까지 대비해서 혹은 영작까지 대비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도록 과제도 많이 정말 많아요. 과제도 많이 주고요. 테스트도 변형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신 연계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고요. 네,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